낱개 만두랑 쫄면도 있고요. 좋습니다. 중짜 12,000원짜리. 떡볶이 떡은 밀떡이고요. 아, 오늘 배달 못 나갔어요. 아, 나 진짜 억울해. 배달, 아니, 술 먹방 해야 되니까는 배달 하려고 오토바이 헬멧까지 다 세팅하고 나갔거든요. 주차장. 주차장 나갔는데 차들이 길 막혔어. 아니, 주차 막았어. 내 차를. 내 오토바이 막았어. 내가 뒤쪽에다 세워놨는데 앞으로 두 대가 다 막아가지고 전화해야 되잖아. 좀 억울합니다. 전화하고 막 그런 거 되게 못하거든. 차 빼달라고. 나 배달해야 되니까 차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술이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엄마가 잘못했어. 이거 원래 오늘 사오는 거 아닌데. 떡볶이 내가 여기 거기 있다고만 알려줬지. 여기 사오라는 벌써 금방 사와가지고. 구구절절 길었지만 오늘 결론은 못했다. 어저께 많이 하는 바람에. 결론은 한 건도 못했다. 그러면은 해야겠다. 아니야. 떡볶이만 오늘 사달라는 게 아니라 엄마 시장 보러 갈 때 거기 지나가는 길에 여기 떡볶이 집 있으니까는 사오라고 다음 주에 혹시 그 알고나 있으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사오셨네요. 술은 그냥 제가 편의점에서 이거 4병에 10,000원짜리 사왔어요. 아, 그래도. 아, 진짜 배달 갔다 와서 뿌듯하게 한 건이라도, 단 한 건이라도 하려고 하고 방송하려고 했는데, 아, 짜증나. 주차장에 그 시치. 원래 그 차들 없었는데, 억울합니다. 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칭떡. 억울합니다. 스타크님 어서 오시고요. 이 집이 전원무 계획 거기에 나오고 유명해요. 중랑구에서 유명해요. 중랑구에 떡볶이 유명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긴 즉석 떡볶이 스타일로. 요즘 콜이 없어요. 단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콜 자체가 없습니다. 예, 두 분님 어서 오세요. 율량님 어서 오세요. 오늘 즉석 떡볶이 준비했습니다. 즉석 떡볶이. 7시인데 저녁 먹어야 되나? 저녁 먹고 왔나? 즉석 떡볶이. 중랑구 살면 삼촌이랑 같이 가서 떡볶이, 즉석 떡볶이 요 먹으면 좋을 텐데. 아, 안타깝네요. 즉석 떡볶이, 신당동식 즉석 떡볶이. 즉석 떡볶이 아니죠? 쫄면 사리도 들어가. 라면 사리도 좋네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밥 볶아 먹어도 좋고. 두부로 이름 바꿨어요. 저기. 이미지 사진도 바꿨네. 축하드려요. 와, 만두 4개나 있네. 만두는 좀 나중에 넣었어야 되나? 떡볶이 그래도 잘 보이죠? 요즘 단가 그렇다 치고 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2개, 집에서 에어프라이기로
삶은 거예요. 진짜 배달 갔다 와서 딱 하면 아한 8시 7시니까 8시 9시쯤에 딱 와가지고 방송하면 딱인데 아 주차장에 앞에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차두 대가 아 진짜 짜증.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전화를 못 하거든 내가 차 빼달라고 막 전화하기가 엄청 두근거리고 아, 그분 킥도 했잖아. 킥. 킥도 하고. 진짜 1, 아니 어디 가나 1%는 아무리 어려워도 찍죠. 찍죠. 배달만 하는 게 보니까 20만 원 채운 거 찍어 보니까 킥으로 찍었더만.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너도 나도 20만 원 찍는 거는 뭐 간단했고 비 와서 그랬지. 어디 가나 1%는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잘 하시는 분들도 코일 자체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본인이 난다긴다 하더라도 한 10시간 타야지. 서울 뭐 강남 이렇게 타야지. 10시간 넘게 타야지 한 15만 원, 15만 원 정도 찍을 거예요. 강남 20만 원 찍을 수 있겠지만. 어묵도 많이 들어가고 좋네. 엄마가 오늘 사과를 또 시청자분들한테 또면 먹을게 하네. 네, 쉬운 게 없습니다.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1000시간을 더 해야지 이제는 그 광고 수익을 얻습니다. 지금 3000시간 돼가지고 슈퍼 채팅이라는 이런 거 후원은 받을 수 있는데 광고 수익은 안 생겨요. 그냥 이렇게 된거 한잔 합시다. 맨날 한잔 하기는 하지만. 이제 날씨 더워지고 하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요즘 너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주말에도 콜이 없어요. 원래는 이 떡볶이 없었으면은 어제 내일 아침에 방송하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오늘 마시고 내일은 좀 움직여야 되겠다. 어저께 그렇게 정신 차렸다고 그렇게 방송했는데 오늘 단 하루만 1일 천하입니다. 1일 천하. 1일 작심. 아니 근데 오늘 배달 나가려고 했어. 헬멧까지 다 쓰고 진짜로 나갔어. 주차장에 내 오토바이 앞에 차두 대가 가로막아가지고 빼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빼달라고 못해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어차피 뭐 얘는 마음 편합니다. 마음 편합니다. 어차피. 쇼츠 하나 올리고. 근데 코인 팔아서 생활비 써가지고
할 말이 없네. 아. 잘 나오려나?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중당구 중당역 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있는 옛날 할머니 분식 예, 즉석식 떡볶이입니다. 예, TV에도 나와서 전현무 계획에도 와 알차요. 예,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한국의 미스터 비트를 꿈꾸는 오늘 좀 유명한 떡볶이에요. 잘 익었다. 이것도 하고 아우씨 큰일났어 큰일났어. 어우 김 서리는 거 봐봐. 예, 요 세팅하고 본격적으로 먹읍시다. 한잔 합시다. 더우니까 선풍기도 틀고 근데 미스터 비스트도 지금 시청자가 몇 명이야? 거기까지 오기까지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예, 냉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즉석떡볶이입니다. 즉석떡볶이. 그리고 계란은 포함이 안 됐는데 계란도 좀 넣을게요. 어. 계란은 원래 없었어. 계란알 두 개 넣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어, 일단은 맥주 한잔 하고 여러분들 주말 마무리 잘하시 한주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짠. 그쵸, 저하고 다르죠. 어, 저하고 잽이 안 되죠. 또 뭐 빨통을 뭘까? 와, 그리고 이 야끼만두. 어, 요거 맛있습니다. 이 야끼만두. 맞아요.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라이브예요. 저게 한자로 요철인데 요짠가 철짠가 그런데. 아, 철짜요? 밀떡입니다, 밀떡.
뽀빠로 갔나? 즉석 떡볶이. 이 집 유명합니다. 중랑구에서 유명해요. 민주당 지지하세요. 참고로 투표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오늘 배달 못했어요. 아니 내가 술 먹방 해야 되니까는 배달 하려고 다 챙기고 헬멧까지 쓰고 다 배달 조끼도 입고 주차장 나갔거든 오토바이인데. 근데 내 오토바이 앞으로 차 두 대가 주차에는 있어가지고 전화해야 되잖아. 차 빼달라고 배달 나가야 되는데 차 빼달라고 배달 나가야 된다고 차 빼달라고 해야 되는데 쑥스러워서 전화 못했어.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술 먹고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다 먹었어요. 축하드려요. 한잔 합시다. 오늘 배달 못한 거는 진짜로 억울해. 여기 양배추도 있네요. 역시 떡볶이야. 술 마시면 맛있네. 어묵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 이런 게 어육 함량이 많은 거지.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4월 21일 일요일 오후 7시 14분 사각 어묵도 있고 그냥 즉석식 떡볶이는 쫄면 사리가 있죠. 쫄면 사리. 예, 중랑구에 있는 옛날 할머니 분식. 전현무 계획에도 나왔던 곳이야. 뜨거. 배달하고 와서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차 빼달라고 전화를 못하는 바람에 배달을 못하고 술 먹방 안 해. 찡따오 맥주 640ml 편의점에서 4병이 만원. 원래 한 병은 4,000원인가 하는데 4병 사면 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달까지. 밀떡입니다. 밀떡. 달걀도 하나 먹어볼까요? 양념이 잘 배었네. 달걀은 집에서 에어프라이기에다가 삶아가지고 추가한 겁니다. 제가 제가 추가한 거. 달걀은 안 들어 있었어요. 에어프라이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달걀 삶을 때 너무 좋아. 120도에다 맞춰놓고 20분 딱 돌리면 되거든요. 사각 어묵도니. 여따가 비엔나 소세지도 놓으면 좋은데. 다음에는 비엔나 소세지도 갖고 와야겠다. 어? 포장해왔습니다. 포장. 아, 나 배달 시켜본 적이 없어. 그 배민은 써본 적이 없어요. 배달 내가 비록 배달로 부수입 없긴 하지만은 배달하는 거 너무 아까워. 예전에 중국집 배달은 했었었는데 요즘은 포장합니다. 엄마한테 포장해달라고 해. 엄마한테 부탁합니다. 떡볶이 양념 맛있다. 신당동식 즉석 떡볶이. 닭도리탕 아니요. 떡볶이 즉석 떡볶이. 신당동식 즉석 떡볶이. 떡볶이입니다. 밀떡이랑
어묵이랑 같이 먹어볼까요? 떡볶이라니까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에이, 유명해져가지고 떡볶이 광고도 찍고 맥주 광고도 찍어야죠. 응? 떡볶이랑 어묵이나. 와, 어묵이 별 모양이다. 이거 꼭 이렇게 멀리서 보면 꼭 닭발같이 생겼다. 어묵이 어묵. 즉석 떡볶이입니다. 아. 요즘 걸그룹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걸그룹 잘 몰라요. 장원영인가 뭐 원영인가 그 친구 예쁘더만. 칭따오 맥주입니다. 칭따오 맥주. 여기 휴지가 보이네. 좀 제껴놓자. 아, 그래도 보이나? 어? 안 돼요. 네, 배달 열심히 해야 돼. 응? 신청권 안 됩니다. 즉석 떡볶이에요. 계란은 내가 추가한 거고 집에서 삶아서. 에어프라이기에 120도 맞춰놓고 20분 돌리면 계란 삶는다니까 잘 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양장피 좀 여유가 되면 양장피 한번 먹을게요. 고량주에다 해가지고 배달 열심히 해가지고 중짜 12,000원이요. 뭐 두 명 정도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두 명, 세 명? 여성분은 세 분? 남자들은 뭐 혼자, 저 같은 경우 이거 뭐 혼자 다 먹을 수 있고 두 분? 네 병에 10,000원이에요. 편의점에서. 근데 이거 네 병에 10,000원이라서 발포주의 가격 3배입니다. 발포주 3,300원이면 1.6리터 피처 한 병 먹는데.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 쪼이면 사리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밀떡에 쌀은 밀떡이에요. 그 다음에 어묵도 종류별로 다 있고 이렇게 뭐 어딨어 종류별로 있다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끼다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야끼만두 있고요. 야끼만두 맛있네. 맛있습니다. 어?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마셨는데. 아, 그리고 제가 이 야끼만두 진짜 좋아합니다.
그거 좀 되지 않았나? 네 병 중에 한 병 마셨고 두 번째, 두 번째 병입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 아, 즉석 떡볶이. 와, 맛있네. 국물 맛있네. 아, 국물 어떻게 잘 내지? 어? 자주 누죠, 오죠. 국물? 아. 어묵도 종류 다양하네. 살짝 끓고 나니 맛있네. 콩팥이 안 좋은 것 같아. 콩팥이, 콩팥 얘기하면 그런 건 나중에 합시다. 중짜 원래 10,000원이었는데 2,000원 올랐대요. 12,000원. 싸든 밀떡입니다. 어? 오늘 배달 나가려고 했는데 주차장에 차 오토바이 주차 뒤에다 오토바이 주차 시켰는데, 마리아님 내 말 좀 들어봐봐. 앞에 차 두 대가 주차해놔가지고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전화 못한단 말이야. 쑥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달 못 나갔습니다. 밀떡이에요. 밀떡 원래는 이게 원래 이게 반 자른 건가, 자른 것 같아요. 밀떡이. 원래 이 두 개가 길이가 원래 두 개 붙여놓은 거 길인데 반 자른 것 같습니다. 떡볶이 밀떡이 맛있다. 네. 주일날, 주일, 일요일, 주말, 주중, 뭐 그런 거 할 때 주일. 맛있네. 마리아님 교회 다니시는구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양 많네. 12,000원에 양 많네. 떡볶이라고요, 떡볶이. 다음에 여기 중짜 12,000원에다가 비엔나 소세지랑 또 뭘 넣으면 좋지? 중국식 당면 하고 해물 종류, 새우 이런 거, 칵테일 새우 이런 거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떡볶이야, 떡볶이. 계속 닭도리탕으로 알고 있어.
진짜 오늘 헬멧까지 다 쓰고 조끼도 입고 했는데 하준님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안 돼. 짠. 12,000원 12,000원 중짜 12,000원 양 많네. 혼자 먹기 양 많다. 자, 12,000원짜리 사다가 넣었다가 비엔나 소세지 넣고 해물 같은 거 넣고 해야겠다. 한지민님 닉네임은 예쁘네. 반갑습니다. 즉석 떡볶이입니다. 즉석 떡볶이. 뜨거. 5만원은 송금을 왜 정신 차리고. 아, 어묵 모양 다양하네. 방송 간지 37분. 아, 준비하고 뭐하고 30분 동안 맥주 한 병 반 마셨네. 왜 여기 와가지고 왜 그래? 응? 왜 죽고 싶어? 열심히 살아요. 나도 사는데. 내 방송 보신 분들이 뭐라지? 저번에 댓글 보니까는 삶에 뭐라고 의욕을 느낀다. 저런 놈도 사는데. 응? 라면서 그런 댓글 다셨는데 삶의 의욕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 아, 콧물 있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무치고 먹어야지 맛있어. 여기 중랑구 중랑역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옛날 할머니 분식이라고 있어요. 전현무 계획에도 나왔던 맛집이야. 중랑구 즉석 떡볶이 맛집. 신당동식 즉석 떡볶이. 아, 여기 그 방송에서 보니까 고추장은 담가서 쓰신다고 하더라고. 응? 이거 라면 사지도 하나 주셨는데 이것까지 넣으면은 정말 양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떡볶이도 떡볶이지만은 어묵이 많네. 오뎅이 많네. 오뎅이. 오뎅도 넉넉하네. 넉넉하네. 푸짐합니다. 푸짐해. 아유, 선거 끝나가지고 다행이다. 아니다. 중표님은 대구시장이니까 상관없나? 홍준표 1번, 홍준표 1번 그 노래 생각나네요. 엄마가 포장해 왔다고.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 싸줘, 재료를 싸줘. 떡볶이 육수랑 해가지고 다 포장된 거. 요 앞, 방송 앞부분에 있어요.
야끼만두 터졌다. 만두 터졌네요. 아니 엄마가 나 오늘 해오라는 게 아니었는데 오늘 포장해 주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뭐야 쫄면살이 이렇게 많았었어? 쫄면살 대박이네. 진짜 넉넉해요. 양 진짜 넉넉하다. 강추합니다, 강추. 생활비 내가 내잖아. 저 왜 채팅창 안 올라가? 그 재료가 튼실합니다. 댓글창 10창 났다고 이승현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도 댓글창 한강보다는 낫지. 중짜 12,000원. 아 차네. 콧물이 계속 나오네. 그 대짜는 18,000원이래요. 2,000원씩 올랐대. 대짜는 그러면 3,000원 올랐나 보다. 원래 15,000원인가 그랬을 텐데. 아, 배부르다. 와. 중짠데 요거 여성분들은 3분 먹을 수 있겠다. 남자분도 2분 먹어야 되고. 와, 나도 많이 먹는데 이거 양 많네. 맵지는 않아요. 달달해. 신라면보다는 안 맵습니다. 맵지는 않아. 달달해. 내가 했어, 내가. 내가 수세미로 저거 닦았더니 여기 원래 검정색으로 코팅됐는데, 그리고 이거 쓴 지도 한 그거 거의 뭐한 10년째? 거의 진짜로 8년은 기본적으로 됐고, 8년 이상 됐습니다. 아, 10년 된것 같은데? 제 방송 보신 분들 알겠는데, 냄비가 이거는 찌개용 냄비죠. 불판도 있습니다. 고기 구워 먹는 불판이 또 따로, 냄비가 두 종류야. 이거는 찌개 같은 거해 먹는. 보시다시피 혼수 결혼도 못했고, 외롭습니다. 저랑 중랑구에서, 아, 여기 방송 보니까 수유도 팔더라고. 즉석 떡볶이에 술 한잔 하실 분안 계십니까? 남자 빼고. 아, 맥주 때문에 그런가? 꼬랑주 먹었어야 되나? 아니, 결혼은 내가 뭐 한다고 했어. 결혼은 못 했다고. 저도 그닥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연애는 하고 싶어. 여자친구랑 즉석 떡볶이에
쏘맥 말아 먹고는 싶습니다. 돈만 온도나 외모 이런 거 안 따질게요. 그냥 나 편안하게 살게만 해줘. 왜? 지금 울 이유가 없는데? 지금 뭐 갑자기 지금 뭐 뜬금없이 울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합시다. 나란 남자 40대 노총각입니다. 결혼 못했고 중독돼. 저는 알코올에 중독된 것 같아. 예전에는 의전이었는데 중독된 것 같아. 명자이고. 아, 내가 소개 마리아님 여자였어? 저렇게 채팅을 거칠게 하는데 여자였어? 아, 여자 얘기하면 또 울 것 같다고? 반전이네요. 방송한 지 47분 됐는데 두 병째 까고 있습니다. 아, 여자야? 근데 채팅은 왜 이렇게 저렇게 험하게 해? 아, 근데 또 그러면 보이스톡 하자고 또 찝쩍될 것 같다. 보이스톡으로 여자 마리아님 여자인 거 증명해놔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은 저 지방 산다고요. 경기도권에서 산다고 한번 쳐야 되면 안 돼. 혹시 경기도권 수도권에 살더라도 어디 저기 제주도, 울릉도 이런 데 산다고 해요. 대파도 들어가는구나. 대파도 들어가는 즉석 떡볶이. 얼려 들어가나? 근데 대파가 좀 약간 질기네. 즉석떡볶이인데 즉석떡볶이. 이게 중랑구에 있는 옛날 할머니 분식 그 집에 뭐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맛집이에요. 전업무 계획에 나왔던 맛집입니다. 촬영합니까? 9번님은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의 모습을 보고 촬영하다가 느낀다는 거는 그래도 잘 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좀 이따 라면 먹고 설거지 해야 되는데 몇 분쯤 해야 되냐고. 그런 생각 들었을 때 바로 해야죠. 좀 이따 말고 지금 끓입시오. 바로 물 올려요. 자꾸 왜 방구 냄새해? 여자 아니야? 마리아님, 그치? 마리아님 여자 아니지? 여자가 저렇게 채팅은 저렇게 칠 수가 없어. 두 병째 마지막 모금 될것 같은데. 아, 배부르다. 이거 남은 걸로 원샷을 못하네. 좀안 보이나? 이렇게. 부인님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고로 계란 있는 거는 제가 에어프라이기 120도에 20분간 삶은 거예요. 아우 좀 아우 배부르다. 지금도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아 콧물이 매워서 이거 아니 맵지 않아요. 신라면보다 맵지 않아. 콧물은 지금 뭐 그냥 제가 흘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제가 콧물은 제가 그냥 흘리는 겁니다. 맵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신라면보다 맵지 않아요. 달짝지근합니다.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 신라면보다는 맵지 않아요. 그냥 제가 그냥 콧물 흘립니다. 독립을 어떻게 해? 아니 결혼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뭐 결혼은 해야지 뭐 독립을 하던가 말던가 같이 살던가 생각하는데 결혼을 못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 결혼하실 분 계십니까? 없잖아 지금도 시청자분들 중에 나는 결혼할 수는 없잖아. 뭐가 성립이 안 돼, 조건이. 뭐야, 무랄리듬은 뭐야? 모시고 살아야죠. 아니, 얹혀 살겠죠. 안나 애비는 뭐야? 어디서 오신 거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구독은 나중에 챙겨가지고. 치얼스. 두유노 떡볶이. 치얼스. 엔조이 합시다, 엔조이. 요거를 한 번에 못 마시네. 장가가게 걸렸어. 맨날 이렇게 술 처먹는데 누가 옵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두 분이나 눌렀는데 좋아요 누를 때 홀수는 눌러야 되는 거 알죠? 내가 너무 좋다고 막 좋아요 막 눌러 보면은 막 눌렀을 때 홀수로 누르면 되는데 짝수로 누르면은 다시 취소됩니다.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배부르다. 아 마지막 한 모금 하겠습니다. 아 너무 배불러. 오늘 방송 여기서 아쉽게 마쳐야지. 또 다음에 술 먹방만 또 오라고. 쌀을 안 먹으면 뭘 먹어? 저도 쌀은 안 먹어요. 밥을 먹지. 남은 건데. 아, 여기에 라면 사리도 이렇게 줬는데 와 이거는 와, 혼자 못 먹어. 예전 같았으면 먹었거든요. 제가 이미지가 어땠냐면은 지금은 그나마 살이 그래도 찌지는 않아. 단지 얘는 짱구는 못 말려요. 오수 알죠? 오수. 딱 제가 그랬거든. 짱구는 못 먹고 오수. 그 시절에는 이거 진짜로 다 먹었는데 아 40대 초반 넘어가고 하니까는 많이 못 먹겠네요. 아, 밀가루랑 고기 많이 먹어요. 아 짱구는 못 말려 오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세요. 와르르 맨션. 짱구네 집 폭파돼 가지고 와르르 맨션을 이사 갔을 때 그 옆집에 사는 진짜 오수 해가지고 오수야. 다 먹었구나.
시청자 여러분들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저께 술 먹방 하고 했더니 오늘 맥주 두 병밖에 안 들어가네요. 원래는 소주 한 병에 픽처 1.6리터짜리 발포즈 하나 딱 해가지고 먹었어야 되는데 와 오늘은 안 들어가네. 아. 민망스럽습니다. 짱구 여친은 딱 봐도 여친 없 그 딱 봐도 여친 없지 않게 생겼나? 아무무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셨는데 지금 방종할 때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무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자마자 방종이네요. 뭐 이렇게 하니까 짱구는 못 말려요. 오솟이 여자친구 있습니까?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무무님. 그리고 혹시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 저녁 때 일하시는 분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